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1.5% 하락이고 장중한테 2% 넘게 내리는 그런 흐름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여기서 낙폭이 좀 줄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의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만기일의 영향을 받는 쪽은 더 크게 받는 쪽은 거래소죠. 그런 흐름에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의 낙폭은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은 한 1포인트 정도 하락의 움직임이고 오늘 아무래도 코스피 쪽 많이 말씀하실 텐데 30포인트 정도의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물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3%대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셌던 바이오 섹터 플러스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점에서는 좀 밀리면서 일단 지수 전체에 이 매물의 부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팀장님, 예, 우리의 포인트는 만기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가요? 다른, 그러니까 근데 해외 쪽에 나오는 소식도 지금 보니까 미국 선물이 지금 많이 하락해요. 네. 예, 예. 근데 그쪽은 사실 나스닥만 올랐었잖아요. 그런가요? 다른 거 올랐어요. S&P하고 다우가 올랐나요? 빠졌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말씀하셨던 종목 차별화. 그거는 뭐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게 엄청 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보면 네. 미국 증시 S&P 500 차트인데요. 네. 이게 장중 내내 이제 약세를 좀 보이다가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잠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 연준의장 발언하면서 결국은 하락 전환을 했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마감을 30분 남겨놓고 재차 하락폭을 키웠는데 이때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은 뭐였냐면 장 초반부터 하락을 좀 이끌어 왔었던 항공 그러니까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실적 개선 속도 자체가 늦어질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투자적인 하향 조정됐던 항공 네. 그다음에 그 웰스파우가 부실 대출 언급을 하면서 빠졌던 금융주 그 다음에 일부 소매업종,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빠졌던 거. 결국은 이때 당시 주가 지수 빠졌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라든지 FOMC 결과로 제로금리가 좀 연장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때쯤 돼서 달러 약세폭이 축소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엔화가 그러면 강세를 보이고 있던 게 축소해야 돼야 되는데 이때는 엔화도 같이 강세. 세 번째,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때 빠져요. 이때부터 계속 빠지다가 이때 돼서 더 빠집니다. 자, 국채금리 빠지죠. 이게 달러가 약세폭을 줄였다는 강세잖아요. 달러 강세, 엔화 강세, 주가지수 빠지고 안전자산 손실률 높아졌죠. 그 요인이 뭐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경제지표에 관련돼서 그 전반적으로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즉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일간 차트입니다. 어차피 코스피 이제 급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반등을 주죠. 네. 제가 이때부터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네, 제가 왜 이때부터 조심하라고 했었냐면 이때쯤 돼가지고 시장을 끌어 올라왔었던 미국 쪽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도주가 꺾였죠. 물론 꺾인 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갔으니까. 매물이 나. 근데 이제 거죠? 매물이 나오기 네. 시작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하락을 했고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네. 이때부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또 이끌고 어떤 때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한 번 더 5월 말 정도에 시장이 한 번 더 바뀝니다. 네. 어떻게 바뀌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경제지표 나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 네, 네. 근데 이때부터 경제지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장중에 잠깐 반응 보였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려가고 뭐 그랬던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월 초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때부터 방송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언택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또 바뀐 건 뭐냐면, FMC라는 부분들을 시장을 뭐 좋게 보는 사람이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든 FMC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FMC로 인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뭐 시장을 좀 조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중요했던 FMC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파월이,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적으로 동결하겠지만 파월 연준의장은 하반기부터 경기는 계속 회복될 거야. 근데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 그 불확실성 높은 요인은 2차 뭐, 팬데믹. 그쵸, 예. 뭐 그 이슈.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러한 FMC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이제 끝남으로 해서 시장은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펀더멘탈 쪽으로. 그러니까 실적이든 경제지표든 이제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펀더멘탈을 놓고 본다. 근데 지금 펀더멘탈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또 하나, 미국 장중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됐었던 내용이긴 한데, 어제부터 갑자기 또 시장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뭐 그게 뭐냐면 텍사스, 애리조나, 알칸소, 뭐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이런데 경제 재개를 했던 곳 같은 경우가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재개되면서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금 코로나가 재확진자가 네, 그게 뭐냐면 네. 파월이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들. 하반기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 경기 불확실성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 올 한 해 GDP 성장률이 -6.5%지만 내년도에 +5.0%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연준조차도 내년도 성장률 그 밴드 자체를 어떻게 봤냐면 -1%에서 +7%. 너무 높은, 너무 넓어요. 그렇죠. 예, 너무 이제 -1%라는 예. 거는 그겁니다. 2차 팬데믹이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도도 이거 좀 더 느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이게 허츠라는 회사예요. 파산. 근데 이게 예.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렌트카 회사인데 안 놀러 다니니까 당연히 재정 위기가 터지죠. 예. 1달러 다 미만이에요. 그러다가 이날 뭐 130% 올랐고요. 고가 보면 130%. 이때 고가 보면 140%. 하루에 이때 140%. 그러니까 동전주들 있잖아요. 1달러 미만의 그 페니 스탁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난주 한 주만 79% 올랐어요. 그래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저께 뉴스가 뭐라고 나오냐면 광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히나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광란의 유동성 장세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 다른 쪽이지만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뭐 장 초반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한테 상승 전환이 성공. 그 뒤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지수는 갑자기 미국 그 일본 같은 경우도 2% 넘게 급락을 네. 하고 아시아 시장이 크게 빠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저 이쪽이 되면서 빠졌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면 수량이 늘어났죠. 1690개하고.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1700개까지 그렇죠. 늘려버렸습니다. 그래버리니까 네. 동시효과 때 납폭을 줄일걸요? 지금 1% 넘게 납폭을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예, 예. 납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동시효과 때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뭐 방향을 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나서 변동성 장세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건 아니죠. 일단은 아니에요.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 제가 아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네. 드렸던 요인은 뭐냐면 지수의 상승과 하락, 뭐 그다음에 뭐 고점과 뭐 저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 둘씩 시장이 그동안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펀더멘탈에 주목을 하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 아직까지는 뭐 그쪽 정세로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쪽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해외시장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좀 대응할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주요 경제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반응을 좀 격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그러니까 만기회 전략이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잠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이 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